아니 어떻게 연아야? 네. 내 머리를 봤어? 봤죠. 연아는 오늘 연락했을 때 무슨 말 했냐? 머리 너무 이쁘다. 진짜 거짓말. 거짓말이죠. 아, 맞아? 아, 너 왜 그래? 나 아까 전에 잠시 봤을 때도 머리 이쁘다 했잖아. 아, 근데 솔직히 앞에는 좀 괜찮은데 여기 뒤에가 너무 싫어요. 파마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뻗치니까 좀 비기 싫은 느낌? 아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머리가 엄청 길잖아. 이거를 나는 이제 좀 약간 유지하고 싶은데 이거를 유지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일부러 킹받게 아이돌 그 리프컷 있거든요. 리프컷? 네. 그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 리프컷? 잠시만. 아 이거 약간 힙합. 와 모르면서. 힙합 애들이 하는 거잖아. 현아 남친. 아 이런 느낌이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냥 바라보고 그 카메라 가까이.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그 미국인인데 약간 이제 도둑인데 종도둑 같은 느낌. 오 근데 안에 투블럭 있었어요 혹시? 여자분들이 볼 때 싫어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왜 뭔데? 보여드릴까요? 돈벌레 같은 거. 우리는 김다민님 닮았네. 아! 돈벌레. 일단 머리 물 좀 묻히고 컨셉이 어떤지 볼게요. 그 아까 말한 스트레이트 있죠?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요 지금. 좋아. 아 근데 뭐 장난감 된 것 같아. 아니야. 사진 찍을 준비하잖아. 아니야. 힘 받으려면은 한가운데 가르마 타는 거 아시죠? 알죠. 여기 영상 찍고 있어요. 아 정상 찍지 말라고 동영상.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니 동영상 찍지 말라니까. 요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발하시면은. 어떡해. 어때요? 소원 성취했어요? 성공했죠? 와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킹 받게 귀 하나 뽑는 거야. 맞아 제발 진짜 자르자 진짜. 진짜 싫어. 아 싫어? 아, 앞머리가 있어요. 앞머리 좀 길게 해서 준비된 말에 자를게요. 왜냐면은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잘라줘.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씨! 와, 뭐야? 헐. 와. 나 마치 그거다가 내 막 머리 이만큼 길었는데 잘 자르는 느낌. 그러니까 나 여자는 못 느껴봤는데 그럴 것 같아. 오케이. 형 혹시 그 발모벽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잘 때 혹시 머리 만져요? 그 주변에 매니저나 누구 있으면은 머리 이렇게 뽑는지 안 뽑는지 봐달라고 하세요. 왜? 아니 왜냐면 머리 뒤에가 끊겨있어 다. 마음이 병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뽑아요. 뜯거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봐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잘랐다. 이제 마지막 단계. 너무 많이 잘랐다. 와, 이렇게 한번 넘기면 돼요. 평소에도.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아, 근데 지금 뭐 생기긴 했다. 오늘 왔으니까 제가 살짝만 세팅해줄게요. 오케이. 머리 자르니까 확실하게 좋은 게 뭐냐면 와 안 덥다. 아 나 진짜 맨날 더웠거든. 여름에 힘들어요. 아 너무 가볍다. 와 나 진짜 한 2kg 빠진 것 같아. 진심으로. 대박. 근데 자른 게 훨씬 낫긴 해. 그래 보여 근데. 너무 진짜 전 여친들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아씨,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얼굴 가려봐라고요? 옆모습. 스프레이 뿌려줄게요 제가. 나 얼굴 보인다고. 스프레이 진짜 예쁘다. 끝. 오.